일본 동북부 센다이시. 그곳은 언제나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한 도시는 활기에 넘쳤다. 어떤 이들은 신사를 찾아 일상의 작은 소망을 빌었다.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닥친 것은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쓰나미가 남파니 모하게 되세맞테 오리마스. 해저 24km 지점에서 시작된 진도 9의 지진은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1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몰아닥친 것은 쓰나미가 예보된 지 30분 만의 일이었다. 미처 피할 새가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휩쓸려 사라졌다. 가까스로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한 사람들은 마을을 덮치는 재앙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검은 커튼과 같은 그 물이 그냥 높게 그게 피식하면 내가 커튼같이 어떻게 가득이었지. 해안과 떨어진 곳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지축을 뒤흔들었다. 건물 자체가 진짜 숨을 쉰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게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데 진짜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지경이고요. 센다이시 전체가 완전히 새까맣게 변했거든요. 완전히 도시 전체가 다 정전이 되었고. 바로 그 시각 도쿄를 비롯한 일본 동부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여기 있던 하늘이요, 하늘이요 다시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진에 단련된다는 일본인들조차 이번 지진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공포 그 자체였다. 격투기 선수인 제1 한국인 추성훈 씨는 그 시각 도쿄 시내 40층 아파트에 혼자 있다가 지진을 겪었다. 이렇게 예. 왜 그때도 그렇게 그 흔들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앞으로 뭐 잘 못 가고. 진짜 그때는 이 건물이 다 쓰러지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죽는가 죽는 거구나 싶 그런 느낌이 받고 지금 흔들릴 때는 밑으로 못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듯밖에 없어요, 솔직히. 물건들은 모두 쓰러지고 쏟아져 내려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지진이 강타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은 것은 지진 발생 다음 날. 이어서 원전 2, 3, 4호기도 폭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급하게 전해졌다. EC officials say radiation has been detected at the Fukushima No. 1 plant. They say they measured the level at 1,015 microsievert. 원전의 전원이 끊겼고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원전 폭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일본 열도를 긴장시켰다. 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지고 다시 20km, 30km로 점점 확대되자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동북부 지방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다. 방사는 피폭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서쪽으로 향했다. 津波로 폐허가 됐고 원전 폭발로 갈 수 없는 곳. 교통마저 끊긴 그곳에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쓰나미로 송두리째 터전을 잃은 사람들. 모두 접근을 꺼리는 위험한 원전 근처에 남은 사람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FM 이와키의 스타디오 앞입니다. 어머니를 한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도쿄에 남기로 결정한 추성훈 씨. 솔직히 지금 도쿄도 진짜 위험하긴 위험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침착하게 지진을 견뎌내고 있는 두 딸의 아버지. 오카다 마사노리 です. 36살입니다.